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? 최신영 어디 떠날 것 같냐고 나한테 물어봤었지.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냐고. 네.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. 얼마나... 설마 무슨 불치병에라도 걸린 거예요? 나도 잘 모르겠어. 너무 혼란스러워. 의사 말로는 심장이 바뀐 운석을 빼내야 살 수가 있대. 어쩌다가 운석이...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지. 그럼 빨리 수술부터 해야죠. 근데 형이 자꾸 수술을 거부해가지고. 왜요? 나도 잘 모르겠어.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. 그럼 이제 어떡하죠? 우선 집에 가 있어. 아니에요. 제가 옆에 있을게요.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나면 내가 연락 줄게.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. 상처가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. 이렇게 아픈 우리가 서로를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던 그대로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 정신 들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사고가 있었어. 사고요? 무슨 사고? 싱크홀 사고. 그 이후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? 그래. 어떻게 이런 일이...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? 나도 얘기하고 싶었다.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. 아버지,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대요. 왜 수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? 소용없어. 아버지, 최고봉은 이미 죽었다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.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그것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거냐고요?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. 아버지.